오늘은 꽃순내가 폴폴 날 것 같은 귀여운 햄스터를 만들어봤어요. 친구들과 나란히 있으니 귀여운 폭발. 준비물은 색이 다른 모루 2개와 눈이랑 코, 각종 악세사리들과 접착제, 송곳이 필요합니다. 우선 말려있는 모루를 길게 핀 다음 반을 접어주세요. 흰색 모루를 시작을 하는데요. 2, 3cm 위치에서 두 번 꼬아줍니다. 그리고 갈색 모루에 접힌 쪽을 흰 모루의 구멍으로 통과시켜줍니다. 통과된 갈색 모루 머리 사이로 갈색 모루 끝부분을 넣어줍니다. 살살 당겨가며 길이 조절을 해줍니다. 여기서 쭉 다 당기지 말고 귀 크기를 조절해주는데요. 햄스터 귀는 작고 둥그니까 아주 살짝만 남겨둘게요. 귀가 될 부분을 1, 2에 꼬아줍니다. 이제 흰색 모루를 가져와서 1cm 정도로 굽혀줍니다. 양옆으로 벌린 다음 햄스터 볼 따구 모양을 잡아줍니다. 가운데에서 만나는 지점을 꼬아서 고정시켜주세요. 흰색 모루 한 가닥을 1-2cm쯤 접어서 주둥이를 만듭니다. 그 다음 갈색 모루를 잡아서 귀 사이로 넘기고 귀 아랫부분과 방금 만든 볼 따구 사이로 들어와서 방금 감으면서 생긴 선 안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. 반대쪽도 귀 사이로 들어가서 귀 아래와 볼 따구 사이를 지나서 감으면서 생긴 선 아래로 통과시켜줍니다. 갈색 모루로 흰색 주둥이를 한 바퀴씩 감아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. 갈색 모루를 뒤로 가져와서 한두 번 꼬아 고정시켜줍니다. 이번엔 팔을 만드는데요. 흰색 모루를 2, 3cm 정도 접어서 양옆으로 벌려줍니다. 양팔을 두 번 정도 꼬아서 고정합니다. 반대쪽 팔도 똑같이 해주세요. 가운데 모인 흰 모루를 꼬아 고정해줬어요. 갈색 모루는 이따가 쓸 거라서 위로 살짝 올려둘게요. 이번에는 통통한 뱃살을 만들 건데요. 흰색 모루를 두 번 정도 감아주고 길게 남은 반대쪽 모루로도 두 번 감아줬어요. 몸통이 끝나는 지점에서 두 모루를 꼬아 고정해줬어요. 이제 뒷면 노릇노릇한 햄찌 뒤통수를 위해 갈색 모루를 위로 올려 귀 사이로 오게 해줍니다. 귀 아래와 볼 따구 사이로 들어와서 갈색 모루를 올리면서 생긴 선 안쪽으로 통과시켜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귀 아래 볼 따구 사이로 들어와서 뒤통수에 있는 선 안쪽으로 통과. 등도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줄게요. 갈색 모루를 등에 덮어주세요. 그리고 흰색 모루 중 더 긴 걸 골라서 갈색 모루랑 꼬아주는데요. 살짝 타이트하게 꼬아줍니다. 꼬아줬던 흰색 모루는 아래로 두고 갈색 모루는 위로 올려줍니다. 두 가닥 중 더 긴 녀석을 잡아서 살짝 접어서 꼬리로 만들어줄게요. 꼬리 두 바퀴 꼬아서 고정시켜주고 남은 갈색 모루는 등 사이 틈으로 넣어서 숨겨줍니다. 다리도 왕증맞은 기장으로 접어서 두 번씩 꼬아줄게요. 다리 꼬고 남는 부분은 배와 등 사이로 숨겨주세요. 벌써부터 꼬질꼬질 꽃순내가 풍길 것 같아요. 눈코를 붙이기 전에 털결을 먼저 정리해줄게요. 송곳으로 눈, 코가 들어갈 위치를 뚫어줍니다. 왜 못생겼지? 침착하고 눈위치를 다시 뚫어줬어요. 제 눈에는 미간이 살짝 먼 게 귀여워 보이네요.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면 목공풀 발라서 붙여줍니다. 이번엔 뽀짝 햄찌의 매력을 상승시켜줄 수염을 달아줄 거예요. 실을 15에서 20cm 정도 길이로 두 가닥 잘라줍니다. 새 실로 바늘에 실을 꿰고 뒤통수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. 이렇게 수염 달고 싶은 위치로 바늘이 튀어나오게 해주세요. 아까 잘라줬던 실을 바늘에 묶어줘요. 한 번 더 묶습니다. 꽂혀있던 바늘을 마저 뽑아줍니다. 이때 뒤에 있는 실이 완전히 빠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수염 근처에 바늘을 다시 찔러줍니다. 쭉 빼주고요. 그러면 이렇게 한쪽 수염 완성. 바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송곳으로 미리 수염 위치를 뚫어놔도 좋아요.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바늘에 실 두 번 묶어줍니다. 박혀있던 바늘을 쭉 뽑아서 수염 근처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. 바늘 쭉 뽑아주고요. 처음 시작할 때 남겨뒀던 실과 묶어줍니다. 한 번 더 묶어줄게요. 남은 실은 잘라내고 실에 끼인 털을 살살 빼주면 깜짝 같죠?
휘날리는 수염도 적당한 길이로 잘라줄게요. 동글 뽀짝한 느낌으로 미용도 해줄게요. 뭔가 아쉬워서 짙은 파스텔로 귀 부분을 칠해봤어요. 발그레한 볼터치도 하면 퐁실퐁실 둔둔이 흰띠 햄시계를 위해 진주 목걸이도 만들어줄게요. 두 번 묶고 매듭에 접착제 발라서 고정시켜줬어요. 귀여운 펜던트도 달아줄게요. 너무 러블리해요. 공주엠 그 자체. 고쟁이로 반스마냥 뽀짝하게 연출하려 했는데 꼬리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진 바지. 원피스로 갈아입혔어요. 부잣집 햄딸렘 느낌 폴폴 납니다. 해바라기 씨 대신 빵 껍질 까는 햄. 꽃핀 꼽아도 꿀기입니다. 와글와글 모르인형들. 많을수록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귀여운 책상 요정 만들어보세요.